이사야 4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우상이 실제 복을 주든지 주지 않든지 간에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나무로 쪼아 만든 나무 인형이든지 돌을 쪼아서 만들었든지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숨어 계시다는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인간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만 눈에 가득히 보입니다. 태양, 산, 바다, 이런 것들은 다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하늘 땅을 만드신 분. 하늘 땅도 우리가 다 한꺼번에 볼 수가 없는데 하늘도 한 부분만 보죠. 근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해놓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근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개미보다도 더 작습니다. 개미의 눈에는 한 사람도 자기 눈에 다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개미는 사람의 털이 많은 곳을 지나가면서 정글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람이 개미를 조금만 세게 누르거나 잡으면 그냥 터져버리고 진이겨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미보다 더 작거든요.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보면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아니 예수님을 보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최대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여기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중에 아무나 뭐 아무 거를 통해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근데 지금 다른 종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하는 말이 다 종교 다원주의가 돼 가지고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결국엔 우리가 정상에서 만나게 된다. 이게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다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과학으로, 이론적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 만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제일 요즘 뭐 유행한다 그럴까요? 제일 대세가 신비주의입니다. 뭔가 신비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신을 만나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안에도 지금 신비주의가 기독교의 이 모습을 띠고 깊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뉴에이지적 사상이 기독교의 탈을 쓰고 그렇게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아서는 잘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겉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나님께 끌려오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계속해서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 만나라. 자꾸 나를 와서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 억지로 어떻게 그렇게 만나가지고 무섭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외모로 봐서 잘 모를 때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서 그 사람을 알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보내신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사랑의 편지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가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가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는 은밀하게 막알수 없도록 비비 꼬아가지고 말하신 것이 아니고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하지 않은 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리시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습은 드러내시지 않으셨지만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옛날에 다른 종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막 이상한 주문 같은 거,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럴수록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괴상한 말을 할수록 그 사람은 영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이 여기서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은밀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밀하게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상하게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일을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기록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계시의 통로로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깊이 연구하고 깨닫고 상고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 생길수록 더 많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길 수 있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더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세상에서 실패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걸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데, 사실 세상 다른 거다 내버리고 바울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소유할 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풍요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결코 숨어 계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연구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밝히, 더 깊이, 더 온전히 알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